정책은 진리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정책은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고,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유용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이죠.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또 어떤 점이 좋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거는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경선이든 아니면 본선이든 이게 그 국민의 삶이나 정치와 별로 관계도 없는 일에 막 매달려가지고 서로 그 엉뚱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관계된 거 검증 다 해야죠. 근데 국민의 삶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. 첫째, 미래 비전과 정책. 두 번째는 과연 말한 대로 할 수 있을까? 실행 가능성. 이건 과거를 봐야죠. 원래부터 막 약속을 잘 지켜왔나 아닌가. 세 번째는 정말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쓸까? 아니면 사익을 도모하는데 남용할까? 뭐 이런 것들은 과거를 보면 판단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검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기본소득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면 사실 기본소득의 가장 혜택을 보는 영역은 어디냐면 지방입니다. 100만 명 인구라면 1조 2천억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풀립니다. 엄청난 돈이죠. 여러분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받아보셨잖아요. 그때 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. 그 전해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. 단 13조 4천억으로. 근데 이거를 1년에 4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지방 골목 지역이 얼마나 살아나겠나. 사실 기본소득 정책은 신동구 전 의원이 비판하는 핵심 이유가 이거 저기 복지 정책이 아니고 성장 정책인데 이걸 왜 복지 정책이라고 말하냐고 비판하는 거예요. 저를 우파에 포획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. 성장 정책이다. 이거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에 저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없다. 이런 걸 겁니다. 50조를 지원하는데 이게 100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. 왜냐하면 소득 지원 받는 금액이 50조고 그걸 100% 소상공인 매출로 지역 매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매출 지원 50조 효과가 있고요. 매출 지원을 50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통닭집 주인이 통닭을 100만 원씩 팔려면 닭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닭을. 그러면 닭 파는 사람이 닭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. 닭을 키우려면 닭 사료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싣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걸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몇 배가 될지는 계산해 보면 나오지만 사실 한 번도 지원금 100%를 쓰라고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계에서도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다. 어느 정도 될지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경제정책이라고 좀 받아주시고요. 특히 지금 현금 지원하면 서울에 가가지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써버리는데 이거는 10억 이하 매출하는 동네 골목에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.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.